이번 시간에는 자본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시 발생되는 차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발생되는 차익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할증 발행 시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액면 할인 발행 시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고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상계 처리하고요. 매도 강제증권 평가 이익은 매도 강제증권 평가 손실과 상계 처리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매도 강제증권에서도 학습했습니다.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시에 프로그램 사용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자본의 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거래를 잠깐 보고요. 프로그램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000주 액면 금액 한 주당 5,000원짜리를 한 주당 4,800원에 발행하고 납입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에입하였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등 50만 원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보통주 주식을 발행하면 시험 보실 때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보통주 자본금은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인데요. 시험에서 보통주 자본금은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프로그램 학습용에 자본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짜리를 4,800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입니다. 할인 발행. 200원 할인 발행한 거고 200원 곱하기 8,000주. 이렇게 되니까 160만 원이 되는 거죠. 얘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런데 법무사 수수료 등 발행비가 나왔죠? 이 발행비를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할인 발행할 때 발행비가 나오면 그 발행비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그 발행비 5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되냐면 210만 원이 되게 됩니다. 210만 원. 주식을 할인 발행하게 될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계해야 되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없다고 가정했으므로 이번 문제에서는 전부 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회계 처리하실 때 대변에 자본금 먼저 쓰세요.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을 두 번째로 쓰시는 게 회계 처리 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변 대변 순으로 저는 입력하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210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이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씁니다. 액면 금액.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보통주 1000주를 4,500원에 발행하면서 주금을 보통 예금으로 납입받았다. 주식 대금이죠, 주금. 발행 당시 주식 발행 초과 금액 잔액은 20만 원이며 신주 발행 수수료 1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발행했으므로 할인 발행했죠? 할인 발행했습니다. 500원 할인 발행했습니다. 500원. 그래서 5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5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발행비가 나왔기 때문에요. 발행비 15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다고 그러면 발행비 15만 원까지 더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50만 원 더하기 15만 원에서 6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이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20만 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2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계를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65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므로 45만 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넣어보면 자, 주식 대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예. 차변에 보통 예금 450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가져다가 20만 원다 쓰시고 상계해야 되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전체 65만 원에서 45만 원이 됩니다. 대변에 주식 발행한 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고 액면 금액을 써줍니다.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요. 세무이급에서 주식 발행과 관계돼서 상계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관련돼 있는 그 발행비까지를 충분히 학습하셔서 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반드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만주, 액면가액 5천원짜리를 주당 8천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고 동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2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동일한 문제죠. 이번에는 3천원 할증 발행했죠? 이게 만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식 발행비는 주식 할증 발행 시에 그 발행비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5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2,975만 원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2,975만 원인데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75만 원 존재한다고 그랬으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상계해야 되므로 75만 원을 제거하고 나면 2,9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차변부터 넣으면 일단 당좌예금에 받은 돈 8천만 원 쓰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네,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니까 5천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야 되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75만 원 없애고 대변에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은 2,975만 원이었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75만 원을 제하다 보니까 2,900만 원 대변에 현금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과 관계되는 문제를 맞췄습니다. 예, 다음 장 4번 보겠습니다. 예, 9월 4일 당사는 당사의 주식 4,000주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4,000원으로
매입해서 소각하였다. 주식을 사자마자 소각했다라고 그런다면 차변의 자본금에서 자본금을 없애야 됩니다.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은 계산해야 되므로 5,420,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돈은 4,000원에 매입 소각했다고 그랬으므로 4,416에서 1,6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차변에 자본금을 썼다는 거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감자라고 그러고요. 감자하면서 4,000원에 사서, 5,000원짜리를 4,000원에 사서 소각했으므로 감자하면서 그 차익이 발생되면 감자 차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자기 주식 액면가액 5,000원짜리 100주를 50만 원 아치죠? 8,000원에 취득하고, 8,000원에 취득하고, 80만 원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기 주식 취득 시의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므로 80만 원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자기 주식, 이 계정 과목, 자본 조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변의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9월 6일. 현재 남아있는 자기 주식 전부를 500만 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장부상 자기 주식은 400만 원이다. 4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매각했다는 말이므로 100만 원 이익 보고 매각을 한 거죠? 그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은 감자를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고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감자를 하는 건데, 감자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자기 주식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할때 취득한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되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취득원가 2,000만 원짜리를 1,8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예. 단, 처분 당시 자기 주식 처분이 계정 잔액은 5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짜리를 1,800만 원에 처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2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이 500만 원 있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상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가져다가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예금 1,800 들어왔어요. 자, 자기 주식은 2,000만 원짜리 준 거죠? 대변을 제가 먼저 써볼게요, 이번에. 그럼 2,000만 원짜리 주고 1,800 받았으니까 200만 원 손해인데, 자기 주식 처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 가지고 있다? 500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변에 그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은 상기해야 되므로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처분 이익이 있으면 처분 이익을 가져다가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가져다가 쓰시게 되면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제 300만 원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기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안대로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익여금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하시오. 2월 26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날짜를 변경하시고요.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시 프로그램 사용자는 차변에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정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단기로 이월되면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쓰지 않고 이월 이익잉여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200, 현금배당 2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2200이 되겠고, 대변에 이익준비금 200만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죠. 현금 배당 결의하면 현금 배당을 즉시 줬다라는 말이 없으면 나중에 줄 것이므로 미지급 배당금으로 예, 부채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 즉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되므로 예, 최소 금액 200만 원이 예,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예,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